자, 신성함. 신성함. 우리가 신성하게 하라 그래서 컨시크레이트하고 디세크레이트하고 요 단어 아나요? 컨세크레이트 반대말이 디세크레이트. 자,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지, 그치? 토끼가 용왕님한테, 거북이가 용왕님한테 토끼 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꼬셔. 그래서 토끼의 간을 빼냅니다. 그리고 용왕님한테 토끼 간을 가져왔어요 라고 하니까 토끼 간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왕님 옆에 있는 내시가, 아니 이 거북이 녀석과 이 신성한 곳에서 간을 가져왔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면 어떡하니? 간 빨리 시크레이트! 그래서 간 시크레이트, 신성하게 하랍니다. 신성하게 하라. 그리고 지우가 이제 교회 다니니? 근데 이제 교회 가자고 친구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교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똥이 마려워.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똥을 쌌어요. 근데 휴지가 없어. 그럼 어떡해? 안 닦은 거야. 애라 모르겠다고 교회 딱 들어가니까 친구가 옆에 있다가, 야, 이 신성한 곳에 들어오는데 불경스럽게 귀를 안 닦고 들어오면 어떡해? 빨리 디시크레이트 하는 거야. 신성을 더럽히는. 재미없었나 봐. 자, 디바인이 나왔습니다. 디바인. 이게 이제 DEI가 신을 나타내는, 이 DEI가, 여기서 니가 탈락됐죠? 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근 자체가. 그래서, 데파이 하면, 파이가 붙으면 만들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신격화하다예요. 신격화하다. 같은 말이 이제 에포테오시스라고 하죠. 이 THE가 붙으면 신이라는 어근이고 에포가 붙으면 프롬이라는 어근이야. 신으로부터 오게끔 한다. 그래서 신격화하다. 미안해. 동사니까 에포 저기 사이즈라고 써야죠. 이렇게. 그러면은 데이티라고 하면은 얘가 신이라는 어근이니까 뭐가 돼요? 신격이 되는 거죠. 신격. 즉 얘가 같은 말이 에포 헤오시스가 되는 겁니다. 잘 표기를 해두고. 그래서 디바인이라는 거는 이제 신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신이 뭐 해주는 거야? 우리에게 컨빈스 해주는 거죠. 컨빈스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언하다의 뜻도 있다는 얘기야. 신이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 예언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 좋아지지? 이래. 이렇게 안 좋아져. 다른 걸 사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네. 자, 다음에 이제 헬로우드가 있는데, 얘는 구멍처럼 생겼죠. 입구, 출구. 그래서 얘는 구멍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텅 빈이라는 뜻이고, 구멍은 텅 비어 있으니까. 헬로우는 이제 신성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에게, 베들레헴은 신성한 장소이다. 그치? 그러니까 신성한 성지이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성지 하면은 쉬라인이라고 많이 쓰죠? 쉬라인 써야 돼, 성지. 독해할 때 잘 나오니까. 그쵸? 쉬라인. 그쵸? 샤이니 빛나는 거잖아. 샤이니가 빛나는이죠. 그쵸? 얘는 뭐예요? 그러면은 리얼리가 되는 거죠. 진짜 빛나는 곳이다. 그래서 쉬라인 하면은 저기 신전이 됩니다. 성지, 신전 이런 뜻이게. 그래서 쉬라인도 중요한 단어고. 다음의 단어가 이제 헐리인데, 헐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유치원도 아는 단어고요. 다음에
로미너스, 신비한, 초자연적인. 자, 냉장고 안에 코끼리 넣어본 적 있어요? 냉장고 열고 코끼리 집어넣고 냉장고 문 닫으면 돼요. 그럼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갔죠. 그거를 본 지우가 어떤 놈이 넣었어 하겠죠. 어떤 놈이 코끼리를 넣어서 놈이 넣었어. 그치, 참 신비하고 초자연스럽고 불가사의한 일이야. 자, 아까 똥 넣었잖아. 그치, 교회에서 똥 싼 거예요. 이 신성한 곳에 어떤 놈이 넣었어 하겠죠. 그쵸, 어떤 놈이 넣었어. 그래서 이제 루미너스 하면은 이제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한 뭐 이런 뜻이고, 루먼, 눈먼 신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루먼. 그러니까 산신령은, 우리 산신령이 눈을 땡그랗게 떠요 아니면 거의 감고 있어요? 거의 감고 있죠, 산신령은요. 그럼 눈먼 신이라서 그래. 눈먼 신이다, 눈먼 신이다. 그치? 다음에 애니미즘이라고 나왔는데,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주의야. 그래서 애니마라고 하면은 정신이라는 뜻이 되죠. 정신, 영혼 이런 뜻이 돼.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정신, 영혼, 생명. 여기서 나오는 게 애니메이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니구만. 에너구만. 에너지가 넘치는구만 하면 돼. 애니구만. 에너지가 넘치는구만. 에너지가 넘치는구만. 그쵸. 광신자, 열광자 보면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질이 열정이죠. 열정이 엄청나게 많은 느낌이죠. 그쵸. 그쵸? 질, 열정 있는 사람이다. 그쵸. 그래서 뭐, 지얼럿 하면은 열광자가 되는 거고. 써보세요. 에피셔나도. 이 단어가 이제 얘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구만. 그쵸? 질, 열정이 엄청나게 많구만. 그래서 제알라. 뭐 이런 데 광신자, 열광자인데. 얘가 뭐냐면은 매니아라는 뜻이에요. 광이란 뜻이고. 무슨 무슨 광. 그러니까 동의어가 되겠죠. 애니구만하고. 그쵸? 자, 우리 상훈이가 담배 피우고 싶어요. 근데 너 또 담배 끊었다며. 근데 또 펴. 그러니까 옆에서 쟤 담배 없으면 죽어요. 담배 미친 새끼예요. 담배 매니아예요. 에이 피셔 나도. 에이 담배 피게 놔두세요. 에이 피셔 피셔 나도. 에이 피셔 나도. 매니아 봐. 에이 피셔 나도. PC방 갈 거야. 얘 PC방에 미쳐 있잖아요. 그쵸? 열광자의 PC방에. 그래서 에이 PC방 가자 그러니까 옆에서 나도 나도 가자. 에이 PC방 가자. 나도 나도 가자. 에이 PC 나도. 됐어요. 자, 넘겨서 ASACR 뭐 SANC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이제 홀리라는 어근이니까 세크리드 하면은 이제 신성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신성한. 데디케이트 하면은 바치다, 헌신하다, 헌납하다, 헌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데디케이트 하면은 어디에 바쳐진. 데디케이트는 항상 투와 결합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시리, 성지. 그쵸? 성지. 성지. 신성시된 성지죠. 신에게.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신전이라고 얘기도 하도 되고, 데디케이트한 것은, 뭐,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다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자, 히스토릭하고 히스토리카라고는 비교해야 돼. 얘는 그냥 역사적이냐, 상훈아? 역사적인. 얘는 역사적으로 유명한이란 뜻이에요. 비틀즈는 히스토릭 인물이에요? 히스토리칼 인물이에요? 비틀즈. 가수. 히스토릭이잖아. 그쵸? 히스토리칼 쓰면 안 돼. 마치 이런 거예요. 이코노, 미금 무슨 뜻이고, 이코노, 미칼은 뭐냐. 칼같이 닦는다는 얘기야. 얘는 경제적인, 얘는 경제의.
그래서 얘는 경제적이니까 절약하는. 그쵸? 얘는 경제, 이건 알잖아. 얘도 중요해요. 히스토릭은 유명하냐.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지. 이걸 히스토릭 시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HI죠. 어디? 히스토리. 히스토리. 오. 뭐야, 이거? 오. 어. 히. 그치. 자, 뭐, 그렇구요. 어, 다음에 뭡니까? 뭐, 히스토릭 하면 이게 외우기 치우면은 에릭은 유명하다 이러면 돼요. 에릭은 유명하다고 이렇게 외우든지. 어. 자, 그래서 아테네의 자유의 전당. 뭐, 이렇게 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냐, 이거는, 어, 터머러티 하면은 뻔뻔함이에요. 신은 머리띠를 했어요. 신은 머리띠 같아요. 터머리띠. 그쵸? 터머리띠. 머리띠를 했어요. 그치? 와, 신한테 가서, 야, 나 머리띠 해라. 시머리띠. 그치? 터머리띠 해라. 우리가 이제 터머리띠 하면은, 어, 이 단어가 생각나야 돼. have, the, tomority. 천년필이라는 뜻이야. 투부정사. 얘는 뻔뻔스럽게도 뭐뭐하다. 뻔뻔스럽게도 뭐뭐하다라는 뜻이죠. 뭐 문법 문제로는 투부정사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얘 대신에 이프런터리. 이프런터리. 뭐, 너브 써도 돼요. 너브. 얘가 신경이라는 뜻도 있고, 용기라는 뜻도 있고, 뻔뻔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도 뭐뭐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죠. 어, have a love가 뻔뻔스럽다라는 뜻이에요. have a love가 뻔뻔함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가진다. 아니라, 자, 그래서 터머러티는 이제, 어디에 서 있어, 이 새끼야? 어데이셔스 하면은 용감 아니잖아. 어데이셔스. 어디 서 있어, 이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정복당했어요. 그럼 무릎 꿇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용감한 새끼여서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 적군이 이 새끼 무릎 꿇어! 어디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감한. 터머너스 하면은 신전의 성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이게, 어, 조금 어렵게 가볼까? 얘가 이제 왜 성역이냐면 커터미니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터미니어스. 얘가 인접한이란 뜻이야. 어드저이닝. 인접한. 네이버링하고 똑같은 거죠. 네이버링. 인접한. 커터미니어스. 터가 땅이라는 뜻이잖아. 신과 함께 같은 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터가 땅이니까 신과 함께 같은 땅이 있다. 그래서 어, 컨터미니어스라고 해도 됩니다. 얘를 컨이라고 써도 돼. 컨터미니어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인접한이라는 뜻인데요. 신과 함께 같이, 신과 같이 땅을 쓰는 거다.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은 신과 인접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터. 터미너스. 그쵸? 신과 인접한 곳에 있는 거니까 성역이 되는 거죠. 신전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세크리드 프리싱트. 요 단어 외워야 돼. 프리싱트라는 단어. 이 지역이라는 뜻이야. 지역. 자,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는데, 트레스패스 온 별표합니다. 침입하다라는 뜻인데 온이라는 걸 써. 침입자들은 원주민의 어디를? 성역을 침입했다. 에브리진 하면은 원주민입니다. 호주의 원주민을 에브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저기 미국의 원주민은 네이티브고. 어. 자, 뭐 쉽게 가네요. 그죠? 세크로 생크토. 세크로라는 것도 헐리라는 어근이고, 생크도 헐리라는 어근이야. 그래서 우리가 센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센션. 얘도 헐리하고 관계된 거야. 헐리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래서 얘가 승인하다, 승인 또는 승인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제재 또는 제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받아들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모독에 맞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석을 할 때는 동사로 쓰이면 승인하다고 명사로 쓰이면 제재라고 쓰이는 경우가 보통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impose 가하는 거죠. sanction 이렇게 하면은 제재를 가하다라는 뜻이고 lift를 쓰면 제재를 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지 같은 거를 풀 때는 전부 다 뭐 밴드 금지하다죠. 이런 것들을 풀 때는 리프트를 씁니다. 금지를 풀다, 제재를 풀다 할 때는. 자, 뭐 신성 불가침의 inviolable, inviolate. 자, violate가 뭔가 격렬하게 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죠. 그래서 얘는 뭐 violate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어기지 않는다가 아니라 inviolate 하면 신성 불가침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있네요. violate는 위반하다, 침해하다, 그쵸? 뭔가를 어기는 건데 inviolate는 어기지 않아야 돼. 신성한 곳에서 니 멋대로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신성하다 라는 의미로 이제 inviolate를 씁니다. 자, spiritual 정신적인, 정신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생각 등이 이제 숭고하고 세속을 초월하고 이런 것도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아무튼 영혼이라는 얘기는, 정신이라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세속을 초월한 초자연적인이라 의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피리추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